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102역 주변 입지 분석과 또 아파트 그 공사 현장을 한번 직접 확인해보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102역은 이곳이 지금 102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인천 지하철 1호선 개항까지 현재 오고 있는데 그 개항에서 이제 연장 공사를 해서 지금 102역이고 이쪽이 이제 103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2역 주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2역에 보시면 이쪽 부분, 이쪽은 이제 원당동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은 지금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주차장 부지가 또 있네요.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공사 중인 그 방향으로는 지금 이 붉은 부분들은 상업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업용 빌딩들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우측으로 지금 주차장 부지도 이렇게 있어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 녹색 부분은 근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근린 공원이 이제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상가 지역을 지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이 곳이 여기가 제일 풍경채 검단 1이고요. 그 다음에 그 건너편이 힐스테이트 검단 윌 카운티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검단 신도시 우미린 클래스 1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녹색은 이제 근린 공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녹색 이 근린 공원이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업무용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도 녹지 공원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공원이 있고요. 공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쪽을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지금 하늘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늘색 부분에 보면 여기가 유치원 용지고요. 여기가 고등학교, 여기가 중학교, 여기가 초등학교 이렇게 이제 부지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쪽은 아직 그 분양이 아직 안 됐죠. 여기가 분양은 아직 안 됐고요. 보면 이제 그 힐스테이트 웰카운티 검단 그쪽에 보면 지금 이쪽 노란색으로 된 부분들은 공동주택 연립이 들어설 자리가 되겠습니다. 노란색은 공동주택 연립이 들어설 자리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여기도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올 그런 부지고요. 여기에 이제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있고요. 올라가 보면 여기가 이곳이 이제 제일 풍경채 검단 2차 아파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단테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파트 부지가 있고 여기도 이제 아파트 부지가 있고 이쪽에도 또 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또 있고요. 여기에는 공동주택 연립 부지가 또 이렇게 있네요. 그런 부지가 지금 있고요. 여기는 검단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고 여기는 이제 근린 공원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102역 인근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리를 직접 한번 걸으면서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그 1차로 입주한 검단 신도시 입주한 그쪽 1차 쪽에서 터널을 통해서 102역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02역 방향 터널을 통과해서 나오면 지금 이제 102역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좌우측에는 지금
나지막한 그 산으로 되어 있어서 걸린 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 공터가 여기가 이제 그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그런 곳이죠. 상업시설과 주차장 용지가 들어올 그러한 곳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그 건물이 보이는 곳이 제일풍경채 검단 1차 아파트가 되겠고요. 지금 이 앞쪽에 계속 직진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면 이제 103역으로 가는 그 길이 되겠고요. 지금 이쪽은 이제 102역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102역 사거리에서 직진으로 가면 103역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지금 제일풍경채 검단 1차 아파트는 그래도 많이 올라갔네요. 건물이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우측의 공터는 이제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그러한 공간이 되겠고요. 상업시설과 주차장이 들어올 그런 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102역에 있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지금 그 검단 신도시 101역 주변을 보면 거기에 상가 시설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상가 시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그러한 상가들이 모두 들어와서 이쪽에서 모든 그 집중되는 그런 곳이 되겠죠. 상가에는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역이다 보니까 역세권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들어오는 그러한 상가 시설물들이 들어올 곳이고요. 이 좌측의 원당 방향으로 보면 그쪽에 이제 연립주택과 그린 생활 시설이 들어올 그런 공간으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길 건너편 103역 쪽으로도 이제 그 상가 시설물이 또 들어오죠. 거기도. 쪽에 보이는 그 육교 같은 곳은 근린 공원을 서로 연결하는 그 육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으로 가면 이쪽에 아파트 공사하는 그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터가 지금은 공터로 이렇게 남아 있지만 이곳이 이제 앞으로 상업 시설물들이 들어와서 여기가 굉장히 이제 그 번화한 거리가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또 산이 있는데 저 산은 이제 그 근린 공원으로서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린 공원을 이용해서 지금 입주한 1단계 입주한 그쪽 아파트들과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근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검단일 제일 풍경채 아파트가 지금 많이 올라간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 제일풍경채 검단 1 아파트는 여기는 주소로 보면 인천광역시 석구 블루동 검단 신도시 AA15 블럭이고요. 여기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25층까지 총 15개동 1425세대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52대고요. 용적률은 196%, 건폐율은 12%가 되겠습니다. 평형은 84제곱미터로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고요. 43평형인가요? 예, 요거는 A타입이 있군요. 그리고 시공은 제일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입주는 2024년도 11월에 입주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매도 2024년도 11월 입주 후에 전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죠. 여기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 카운티 아파트가 되겠고요. 여기는 건물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펜스 위로 올라온 것 같진 않고요. 지금 타워 크레인들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인천 서구 블록의 검단 신도시 AH6 블록입니다. 총 13개동에 1535세대고요. 최고층은 25층까지 올라가고 용적률은 198%, 건폐율은 13%, 주차는 세대당 1.35대고요. 입주는 2025년도 1월달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평형은 29평형, 32평형, 38평형, 49평형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도 단지가 상당히 크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서 그때 경쟁률이 치열했던 그런 곳이 되겠죠. 웰컴 투 검단.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건물이 이제 뭐 한 5층 정도, 5층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펜스 있는 데서는 잘 안 보이고 펜스가 없는 게이트 쪽에서 보니까 한 5층 정도 올라간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타워 크레인도 높이 지금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단에서도 102억 인근에 지금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102억 역세권 아파트로 힐스테이트 검단 윌카운티 그리고 바로 또 제일 풍경채 검단 1차 아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우미에린 클래스 1 아파트도 있고요. 이 라인으로 이제 계속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길에는 기존의 도로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차들이 다니고 있고요. 아직 인도는 그렇게 정비가 마무리는 안 됐고 일단 걸을 수는 있는데 마무리는 안 된 그런 상태로 임시로 지금 인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검단 신도시 우미린 클래스 1 아파트 지금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은 펜스가 쳐져가지고 지금 그 건물이 펜스 밖에서는 잘 안 보여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쪽에 여기가 이제 그 검단 신도시 우미린 클래스 1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 신도시 AB 17블록이고요. 여기는 그 전용 84제곱미터 ABC타입으로 11개동이 건립이 되는데 총 875세대입니다. 그래서 단일평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최고층은 29층까지 올라가고요. 용적률은 215%고 건폐율은 16%, 주차는 세대당 1.32대고요. 그 다음에 입주는 2025년도 9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공사는 우미개발과 명선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공사 건물은 지금 펜스 밖에서는 지금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는 건물은 아직 안 보이고요. 지금 타워 크레인은 보이고 있고 철골 구조는 지금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철골 구조는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층수로 말하면 한 3, 4층 정도 그 정도 지금 올라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역에서는 도보로 한 5, 6분 거리죠. 5, 6분 거리기 때문에 여기도 역세권 아파트로서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 곳이고요. 또 전용 84제곱미터로 모두 다 지금 875세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단일 그 평형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여기도 인기가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서구 검단 택지 개발지구 AB18블록이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9층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17개동 1734세대가 들어오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 평형은 29평형, 33평형, 43평형, 44평형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서 평균 경쟁률이 30대 1을 기록한 그런 곳이죠. 그리고 최고 경쟁률은 33평 A타입 53대 1이라는 그러한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여기도 전매 제한이 지금 있어서 입주 후에 전매가 가능하겠고요. 여기 입주는 2025년도 4월달이 입주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그 분양가는 29평형이 4억 4천선, 그 다음에 33평형이 4억 7천선, 그 다음에 44평형이 6억 2천선에 그렇게 분양을 했던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여기는 그래도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여기는 그래도 많이 올라갔네요. 여기는 이 정도 되면은 한 15층, 20층 그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일 풍경채가 지금 1차가 바로 아까 그 102역 바로 옆에 있었고, 또 이쪽에서 여기도 도보로 오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예, 좀 먼 곳은 한 20분 이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 도보로, 또 도보로도 뭐, 가능한 그런,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가능한 그런 곳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입주가 끝나면, 버스라든가 뭐 이런, 대중교통이 또 많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에서 쭉 올라가면, 금단 신도시 금강 팬티룸 3차 아파트 공사하는 곳이 보이고 있고요. 이게 사람 통행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능하면 이쪽으로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은 그 학교 부지가 있는 쪽이죠. 유치원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부지가 있는 쪽이고요. 안단태도 바로 옆에 있고요. 그런 곳에 제가 그쪽 방향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풍경채 아파트를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풍경채 2차 아파트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여기가 굉장히 그 이제 이 부분이 이쪽이 이제 이쪽 방향에서 조금만 더 가면 기존에 이제 그 블로지구라는 그 지구가 나오고요. 지금 다시 이제 제가 걸어가고 있는 곳은 102역이 생길 그런 예정지가 생길 원당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검단 신도시 102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공사 현장과 또 그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서 102역 주변에 있는 토지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